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김미혜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어제도 진짜 이게 어디가 아프냐면 항상 여기 뒷머리가 아파요. 이게 머리가 이게 이유 없이 계속 아프고 이게 다리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앞에 말고요. 여기 뒤쪽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약을 먹고 잘 때도 있고, 그럼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발로 밟고, 예, 그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언제부터 그런가요? 그건 오래됐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가도 그때뿐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번에 사연을 올린 거거든요. 너무 아파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엄마한테 항상 제가 혼자 있으니까 요양병원을 절대 안 보내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임종을 못 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미리 임종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너무 내가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그게 너무 되게 너무 가슴에 너무 맺혀가지고 뭐 들리고 보인다는 게 없는데 제가 유별나게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런 거랑 장난으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얘가 뭐라고 이제 뭐 봐줄게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제가 들고 손절 얘기하고 예, 이렇게 봐주고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게 또 내 생각처럼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또 한때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또 뭐 그런 또 예, 뭐 신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찾아뵌 적도 있거든요. 근데 뭐 딱히 신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울어?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들어오니까 진상문이 제일 많이 걸려. 진상문이라는 건 상이 났거나 상가집을 갔다 왔거나. 그리고 그냥 상문이 아니라 진상문이라는 건 1년이 3년이 안 된 상문을 말을 하는 거거든. 여기는 급살같이 갑자기 가신 분도 계시거든. 부모 천신자 중에서. 아빠가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상문을 또 맞은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더 정신이 없기 시작하고 어떤 문제점 앞에서 해결도 못 보고 마음이 불안하고 맞아요. 매사에 지금 마음이 불안해. 이 제자가 들어오니까 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항상 불안해요. 두근거리고 오랜 기간부터 이 김씨 가정 안에 많이 공들였던 중력이 내려오다 보니까 본인이 태어났을 거고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자라고 먹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많이 느끼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 집안에 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본인이 제일 먼저 그 기운을 느끼는 거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부모님한테 일어나는 일, 형제간에 일어나는 일, 우리 집에 큰 대소사 일들은 본인이 제일 먼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본인 지금 제일 많이 힘든 건 뭔데? 몸이 아픈 거가 힘들고 솔직히 제가 또 우울증 약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몸 아픈 게 제일 힘들고 안 아프게 말씀 되는 거 봐. 진짜 솔직히 너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것도 그러고 엄마 엄마가 여기 진정 엄마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번에 가셨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나 그게 이제
엄마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엄마 생각밖이니까 그게 진짜 제일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엄마를 그럼 풀면 되고 물어보자. 예시? 네.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살아생전에 집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집? 네. 그 혹시 아버지가 그 집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집에서, 예. 네, 그 집 주무시다가 가셨지. 네, 갑자기 급살맞아서 네, 가셨지. 네. 그 집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증축을 했나? 집을 뭔가 어딘가 고쳤던지. 그쵸.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소리를 못 들어봤어? 네. 네. 분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두석 달 안쪽으로 네. 집을 고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동티가 들어온다. 동토가 들어온다고. 그 터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터에서 돌아가셨을 거야. 자는 잠에. 예, 네, 주무시다가 갑자기. 맞잖아. 네네. 그래서 그 터 안에서 벌써 살이 시작이 되었어. 아버지가 뭐 살아생전에 나무를 다뤘던 뭔가 다뤘단 말이야, 내가 보니까. 네. 아니야? 건축을. 그러니까 하셨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건축이 되었든 건축을 할 때 보면은 쇠나 나무를 다루겠죠. 네, 이런 석신이나 네. 목신에서 먼저 어떤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벌써 이미 탔고 살을 그런 살들을 또 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을 고친다고 또 고쳤어, 내가 보니까. 아빠가 그때 집을 이렇게 짓고 팔고 하는 그런 걸 하셨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기운 안에서 신에서 살을 맞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살처럼 그날 이렇게 살을 맞아서 돌아가셨다 해도 근데 이때까지 오면서 이 기운들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왜 그 집안에 미애 씨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 맞죠? 어렸을 때니까. 네네. 그런데 벌써 미애 씨가 10살 이후, 7살 이후부터는 7살 이후부터는 이런 신의 기운을 조금씩 타는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사주를 가지고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제자를 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네. 왜? 너무 이 김씨 가정은 벌이 너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 벌을 다 벗기고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허나 이 김씨 가정에 부리는 할머니하고 네. 엄마 성이 뭡니까? 담은 고씨예요. 고씨? 네. 고씨 가정에 이렇게 많이 위하고 살던 할머니가 하나 계신다. 알고 있나? 엄마도 살아생전에는 네. 직관육감이 굉장히 빨랐다. 네, 너무 빠르시다. 자식들한테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그날 당일날 돌아가시는 날 또 엄마가 제일 많이 알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꿈으로 손목을 봤든 그날 하루 종일 몸이 이상했든 당신이 제일 먼저 직감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엄마하고 아버지 자손들 사이 안에서 본인이 이 기운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태어났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결은 하지 못해도 직감육감은 빨라. 네. 그렇다 보니 살아생전에 다 풀지 못했던 이 할머니가 본인 앞에 서가지고 서서 그 할머니 옆에 보니까 선녀같이 생긴 요만한 조그만 애기가 하나 같이 따라 들어온다. 그래 나이는 먹어도 이 선녀 애기가 계속 앞을 서서 아기자기한 거 하자, 예쁜 거 하자. 손녀가 간종 손녀가 있다. 그 할머니 밑에 따라오는 뭔 말이 알아듣겠나. 그래서 나는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내 나이 또래 같이 있어도 난 튀어야 되고. 아니가? 좀 제가 좀 많이 튀어요. 뭐든지 뭐 머리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게 제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선녀처럼 내가 선녀라고 이름을 짓고 들어와서 선녀가 아니에요. 신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모셨던 이 할머니가 왕래했던 이 할머니한테 왕래했던 선녀야. 그렇다 보니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오다 보니까 할머니는 앞에 서서 다른 집에 사람들 보면 점을 치게 하고 선녀는 앞에서 내 꿈이자 관심받자 사랑받자 뭐 남자를 만나도 뭐 제대로 길게 가는 남자가 없다. 왜? 매일 토라지니까 본인이 아니냐고. 맞아요. 그리고 크게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는 분은 아버지 형제간 중에 청춘에 일찍 가신 분이 계세요. 몽달기처럼 결혼 안 하고 가신 분이 계신다고 알고 있나고. 얼핏
듣기만 들었고 네. 어. 이 몸갈기가 청춘의 내 사랑이라고 원앙처럼 앞을 서다 보니까 본인이 한 남자고 살지를 못한다. 결국에는 이 사람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늘 소리가 나서 헤어진다. 그래도 40대 이쪽까지는 이만큼까지는 심하지 않았다 엄마. 근데 그 뒤에부터는 미애 씨가 계속해서 그리 끊임없이 정신적인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복용하죠. 네. 어. 이런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이 약 기운이 같이 오버랩이 돼서 몸에서 진짜 내가 이런 신의 기운, 조상의 기운, 이런 벌의 기운들을 벗기면 될 것을 이게 너무 묻히고 묻히고 약하고 홍탁이 되다 보니까 붙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내 정신은 남주고 남정신으로 있다 보니 더 혼미해지고 더 정신이, 정신병이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 현재. 저도 느껴요. 제가 제 정신이 아니라. 영적인 거는 오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엄마를 만나고 싶다면 엄마를 싫어서 풀어주면 되고. 네. 벌이 있다면 벌을 벗겨주면 돼. 이런 어떤 조상이 있다면 풀어주면 되고. 네. 쌤이 말한 거 뭐 동토가 들어왔다면 그 동토의 기운도 어느 정도는 벗겨주면 돼.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줄 수 있어. 그럼 본인이 변한다고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제가 이제 노력해가 변해야죠. 그렇지.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야 오늘 내가 움직인다고. 그리고 약의 의존이 너무 길다. 약의 의존도가 너무 깊다고 본인은. 스스로 좀 운동하고 나가고 조금 뭔가 변화를 시키면서도 이길 수 있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약의 의존을 하고 그리고 나는 영적인 어떤 존재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이지 아픈 사람이지 내 혼자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어쩔 수가 없잖아 하고 나는 단절을 시켜버린다 본인은. 끊임없이 나는 신이 와서 그런 거야. 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조상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야 라고 딱 단절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면 나는 바뀔 수만 있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네. 아니가? 맞아요. 그래서 쌤이 오늘 이 확답 안 받고 나도 안 움직일 거라고. 네. 근데 본인이 바뀌려고 하는 노력이 없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아니요. 제가 노력하고 저도 바뀌어서. 그리고 본인은 혼자서 뭔가 영적인 무슨 행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네. 아니가? 본인 무당 아니잖아. 그냥 이제 엄마가 그때 아프시면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냥 속혀놓고 그냥 무상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하고 가고 어떤 거는 하면 안 되는지 일러줄 테니까 그걸 지켜가셔야 돼. 그래야 이걸 또 이겨내고 고칠 수가 있지. 아니면 본인의 변화가 없으면은 이 병을 못 고칩니다.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한번 지금 또 한번 잠깐 둘러보고 갈게요. 여기는 엄마 방인가? 네. 엄마가 계셨던 방인데. 집을 좀 뺐어. 엄마가 오갈지도 못하겠다 본인 때문에. 아이고 야야 내가 폐가 왜 이리 아파. 아 진짜 엄마가 한 달 동안 관장만 하다가 돌아가셨어. 내가 폐가 왜 이리 아프나. 폐만 아프다 돌아가셨어. 아이고야 야 나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주승 문은 열렸는데 폐가 앞에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여기 가정격이다. 제가 여기 맨날 앉아가지고 엄마랑 얘기를 하고 그래 내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아이고 배야 내가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의지로 누워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안 그러냐. 제가 맨날 여기 와서 엄마랑 얘기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나를 좀 풀어주고 올라가려고. 고생했다. 올라가서 다시 한번 풀고 가고 학교 가고.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막상 오늘 살해자 집으로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지금 살해자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살아생전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살아 계셨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해자에 이렇게 직접 보고 영적 추리를 했을 때는 벌써 이미 10살 이전에 들어왔던 어떤 이 가정에 벌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목신의 일이나 석신의 일에 건충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기운들이 묻히고 이렇게 묻혀 있는 상황에서 올 한 해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상문에 걸려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운들과 지금 들어오는 상문의 기운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오늘 살해자가 요즘더러 더 정신이 없게 되고 마음이 많이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많이 동문서답하고 지금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기운들을 잘 파악하고 분리하고 첫 번째는 오늘 올라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진호기 방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풀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놔두고 싶은데. 아, 그래요? 아마. 네? 이거는 제가 항상. 그거는 일단 아마. 그래? 이게 제가 항상 이거 엄마 이렇게 살아 계실 때 있는 거라서.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7매끼 이렇게 오구를 말잖아요. 귀도 막고 눈도 막고 하는 거 보셨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오늘 엄마를 오늘 여기다 담을 거예요. 미애씨한테 남겼던 모든 흔적들을 가지고 가시라는 의미로 한 거고 이거는 엄마가 이제 옷을 새로 갈아입으실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서 사문이 있어요. 사문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뿔뿔이 흩어진 사물 다 한 곳으로 모인다 해서 이런 위로 안으로 이렇게 엄마의 혼배를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놓고 어머니를 가슴에 품어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 임시 제자를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 정성들을 찍었지 부정영장이 없겠는가. 낱낱이 들어오는 만부정 천부정 오늘 임시 제자 몸주 대신 앞을 서시고 몸주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김씨 가정 안에 들어오는 우환이다 부정이다 있으면 낱낱이 거들어 가볼게요. 김씨 가정에 부정영장 걷자고 하니까 부정영장만으로 내 아니시냐? 예. 오늘 이 가정 명당에 첫 번째는 진부정
진상문이 들었던 부정이 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안 된 진상문을 말았다. 먼저 들어오는 이 상문 부정이고 그 다음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동토다, 동법이다. 나무를 건드려서 목신화 부정이고 쇠를 달아서 석신화 부정이다. 그래서 집을 뜯었다 고쳤다 했던 동티 동법의 부정이고 오늘 낱낱이 이렇게 김씨 가정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 부정을 걷고 나니까 아버지 개고기 살아 생긴 개고기 안 먹었나? 모르나? 이렇게 개고기도 많이 다뤘던 부정, 이제 영산화 부정도 들어오고 산신에 산소 이장을 했는지 파재꼈는지 이야기는 들어봤나?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 가정인 산수 이장 바람 부정 이렇게 낱낱이 들어오는 거 다시 한번 걷어가고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진작하시랍니다. 부영정을 걷고 나니까 어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오신다. 지금부터 어머니 모시고 풀려가 봅시다. 해라. 응? 내 물건도 다 예쁘지고 응? 다 주고 예. 나는 더 이상 네가 그 방에다 가둬놓는 것도 싫고 나는 엄마 보내기 싫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그래. 걔 오늘 이래 봤으면 됐고 예. 나는 오늘 선생님들이 길문 열어주면 그 길 따라 갈란다. 그러니 물건 끝에도 나를 묶고 두지 말고 응? 네 마음에 나를 찾아서도 묶어두지 마라. 알았나? 아니, 나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그랬던 거고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빌라고 했다. 죽어가지고 나한테 용서해본들 내가 그 마음 내가 다 아니, 엄마, 보고 간다. 진짜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착하게 살게. 살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래. 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래. 엄마. 오늘 엄마랑 가면 편안해진다. 네, 열심히 잘 살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 알았다 알았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예. 응? 엄마는 이렇게 다 닦고 하고 가고. 방콕 가고
저도 갈 테니 큰일 알아 진짜 가세요. 예. 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왕자는 이렇게 오구마리를 해서 잠시 풀어놓고 예.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왕자 갈게 저승 갈게 그렇게 간단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 오구대왕 길문을 열어놓고 오늘 김씨 가정이 우리 엄마 고시죠. 고시 왕자는 이렇게 오늘 알고 가고 닦아 갈 테이니 오늘 이 안에 남아있는 자녀도 다 걷어서 간다고 하니 그리하라 진작 가시랍니다. 예. 아이고 좀 힘들었다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 우리 김씨 공주방석 이렇게 상문에 걸려 있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상문고로 풀고 가보고 닦아 가볼 테니 그렇게 갑시다. 예. 그래 오늘날에 상문고로 풀고 갈 적에 어머니 예. 다시 한번 들어서서 그러신다. 따라 내 딸아. 살아서도 네 걱정이고 죽어서도 네 걱정이다. 예. 그래 살아서는 무서웠지만 죽었고 나니 네 걱정이다. 맞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맞아요. 성격 엄마. 그래. 이 살아생년에 칠성도 모르는 내재이고 산신도 모르고 용신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내재 아니더냐. 맞습니다. 그래서 내 새끼가 이래 된 것을 죽어서는 이제 죽어보니 내 잘못이라는 걸 알았고 예. 살아생년에는 나도 아무리 알려고 뼈를 써봐도 모르겠고 머리를 써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풀고 갈 적에 우리가 이제는 의미가 몰라서 네가 내 딸이 이래 됐다면 내 딸은 살아생전에 칠성도 알아가고 신도 알아가라고 하는 이거 읽어주려고 왔다 애미가. 맞습니다. 엄마 알겠어 엄마. 그래도 고맙다 엄마. 미안하다. 아이 엄마 내가 미안하고 내가 이제 잘 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는 내 상문고는 풀고 가고 예. 그래도 가기 전에 내 딸하고 풀고 가자고 맞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네 몸을 빌어서 엄마가 싣고 풀고 가고 싶으니 내가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놀라지 말고. 네, 알겠어 엄마. 알겠냐. 네, 엄마.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 가볼게요. 예.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예. 어? 계세요. 아이고. 따라 내 따라. 살아 생전에 못했던 거 이렇게 죽어서나마 혼이라도 내 딸 몸이 와서 풀어보자고 예. 하니 너도 안 됐고 나도 안 됐다. 남은 혼백이 있다면 낱낱이 여기에다가 자리 걷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딸하고 실컷 풀고 갑시다. 예. 알았지요? 그러니까 미애도 오늘 실컷 풀어줘야 한다 엄마를. 몸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이렇게 떨리면 떨어져라 하는 거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성질이 나면 성질을 내고 맞습니다. 네 입으로 다 풀어줘야 예. 엄마가 가실 수 있다. 알았지? 그렇게 할 수 있나? 다시 한번 갈게. 갈게요. 어머니 실컷 부르셨어? 미애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 때입니다. 실컷 부시고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가시겠어? 예. 그래서. 그래도. 고생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 속이 너무 시원해. 속이 시원합니까, 어머니?
오늘 나는 풀고 가서 기분 좋고 우리 딸하고 풀어서도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미애야 속으로 엄마 나 울고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웃으면서 살게 하고 전해드려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도 오늘 실컷 풀고 가세요. 알았지요. 몸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 빼낼 거야. 어? 그러니까 네가 동참을 해줘야 되겠지. 후 깊게 후. 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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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자 봐. 어?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제자한테 자꾸 숨을 먹게 해. 어? 그리고 정신 없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아버지가 여기 와서 한 번씩 술도 한 잔씩 먹이고 딸한테 정신없는 소리하고. 어? 저 미애 엄마 어? 마누라 살아있을 때 마누라한테 그만큼 해제끼고 살아 생전에서도 해제끼고 죽어서도 이 미애한테 와서 해제끼고 오늘은 지금 이제는 이 딸 몸에 있으면 안 돼. 딸이 이러다가 아버지처럼 잠 잠실에 숨 멎어서 죽겠어. 그래도 좋아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 오늘 어머니 응? 아버지도 풀고 갈 테, 불어줄 테니까 서럽다 하지 말고 딸한테 와서. 응? 죽어서 저 망자, 어? 이제 내 망자가 되었으니까 손 잡고, 어머니 손 잡고 같이 올라갑시다. 알았죠? 이 딸 몸에 이래 있지 말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오늘 이렇게 혀를 열어 들을 테니까 이제 딸 몸에서 나옵시다. 알았죠? 응. 갑니다. 김씨 가정에 약 사고 오느로 가고 예. 아버지 형제자 일찍이 너 여기에서 맺혀가지고 몽달기가 내가 되고 어? 눈떠라 이게 아버지 형제간도 직계 형제가 아닌 것 같다 건너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 부류에서 나온 형제간이 아니라 씨가 다른 어? 형제간인 것 같다. 여기서 약사고 내가 예. 되고 청춘의 몽작이 내가 되고 원앙상사 내가 되고 여기 집을 진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남자들하고 조금만 사랑해서 살라고만 하면 어? 위해를 통해서 폭력적이게 만들고 욱하게 예. 만들고 물건 다 집어던지고 싸우게끔 만들었던 삼촌자 나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이 제자가 알아줄 테니까 예. 오늘 풀고 가고 오늘 그 약사고도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 몸에서 나옵시다. 알았지요? 자 갑니다. 하나 후 아빠 정신 조금 들지? 얼굴 보이는데. 이제 얼굴이 보이지. 여기가 제일 많이 오래돼 있었다. 여기가 너한테는 한마디로 몸주다. 예. 몸주로 된 지 오래됐다. 주인공이었다, 내가. 숨은 귀신. 어? 그래서 할매도 데리고 오고, 예. 허주도 데리고 오고, 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죽은 엄마도 불렀다가 다 앞을 세우는 거야, 조상들을. 아니, 이제 안 보일 거다. 힘이 나지. 안 보여. 그래서 제일 앞에서 여기서 많이 가리니까 그렇지. 자, 쌤 봐봐. 그래서 나머지는 제일 여기서 많이 앉아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쌤이 다시 풀어서 예. 닦아서 올려 보내줄 테니까 많이 닦아주세요. 지금은 머리가 상당히 맑고요. 기침은 자꾸 가래가 자꾸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여기가 조금 시원하면서 일단 눈이 맑게 보여요. 그리 멍청했던 게 또렷하게 보여요. 그 선생님이
그 하나하나 그 선수 그 싸울 때 선수 이제 한 이게 한 손 한 손 가실 때 그게 너무 고마웠고요. 선생님께 너무 고맙고 또 그때 또 엄마가 또 이렇게 같이 하신다니까 또 마음도 눈물도 많이 났고 일단 너무 정성껏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그게 제일 고마워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과연 이렇게 정성 이렇게 한 손 한 손 이렇게 해주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하시던 걸 보는데 정말 엄마가 편하게 가시도록 이게 한 손 한 손 하시는 게 진짜 그때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손 손을.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렇게 오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일곱매 일곱지라 해서 사람이 만들어질 때서도 칠성과 삼신을 많이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죽을 때도 다시 태어난 시작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일곱매 일곱개를 이렇게 맺기도 하거든요. 이게 오구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망자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가실 때 상문도 제대로 잘 못 치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망자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한 거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 사례자 몸에 망자가 좀 많이 앉아있던 거는 다시 저 오구마리 안에 이렇게 혼백이라도 넋이라도 좀 자리 잘 하라고 오늘 만들었던 의식입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사례자 몸에는 조상 중에서는 아버지가 일찍이 이렇게 너무 일찍이 이 사례자를 두고 갑자기 급사처럼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형제자 중에서 이렇게 청춘에 일찍이 약사군으로 이렇게 자살 약을 먹고 자살한 혼신이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제일 많은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집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뭐 불렸던 할머니가 되었든 거기에 따라오는 선녀가 되었든 이런 이름을 짓고 들어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살을 풀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망자도 풀고 가고 예. 오늘 따님하고도 우리 사례자하고도 풀었고 제자 몸을 빌려서 몸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임시 제자 몸을 빌려서도 풀었고 예. 오늘 원도 안 남기고 한도 안 남기고 이렇게 실컷 풀고 갈 적에 길을 갈라 가야 될 거 아니야. 임시 제자가 우리 제자들의 이렇게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예. 오늘 망자 가시는 길 막지 말고 뒤돌아도 보지 말고 이렇게 미련도 남기지 말라는 이정성이 분명하고 맞습니다. 우리 자손나비한테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남기고 가고 못다 한 명은 우리 자손에게 남기고 가고 예. 안 좋은 거는 석하니 걷어가고 오늘 길 갈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바람에 따라 예.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전지세로 강으로 넘어갈 적에 예. 이렇게 미련을 담아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미안했고 고맙고 예. 내가 어디 가서 이걸 받아보겠냐. 오늘 원이 있다면 원도 풀고 가고 예. 한이 있다면 한도 풀고 가고 오늘 인생의 미련도 다 남기지 않고 예. 이렇게 길 갈라갈 적에 내 못한 면이 있다면 나한테 남겨주고 가고 예. 살아생전 못 빌었던 게 있다면 죽어서 올라가서라도 내가 빌고 갈 테니 잘 살아. 엄마 미안하다. 엄마 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엄마.
갑시다. 예. 아버지 형제자, 청춘 일찍이 결혼도 안 하고 약사고 온 내가 되었어. 예. 그래, 내가 군대 가서 죽었다. 군에 와서 핍박도 받고. 예. 내가 군인처럼 너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춘에, 청춘에 원한기가 되어서 너한테 꿈으로 왕래도 하고 숨도 차게 하고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언젠데. 예. 내가 이렇게 청춘에 너무 억울해서 너를 끌고 이렇게 다니며 우리 저 고시 부인이 알아줄까 살아생전에 어디 가서 닦아라도 줄까 싶어서 내가 와서 너한테 간동줄도 해보고 폭력성도 키워보고 하면 안 되는 것도 한번 해보자. 밖으로 끌고 다니면서 정신없게 했던 것도 내가 된다. 예.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풀고 가자 하니 서럽기도 하고 어떻게 김씨가 저 아무리 눈을 두드려 봐도 아무도 몰라준다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꿈으로도 선봉해주고 눈으로도 가끔 보여주고 예. 길어도 속삭여도 보고 이 가슴에 내가 자세 잡아서 숨도 못 쉬게도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군웅의 영산에 예. 자살에 타살에 걸려있는 모든 군은 내가 오늘 닦고 가고 풀고 가고 예.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나는 예. 나는 여자 원한 아니야. 응? 여자 원한 상사 하나 하고 예. 남자 원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인연 끝에 따라 들고 무너들어서 묻어들어서 너한테 꿈으로도 성공 주고 내가 화려한 거 입장도 한번 해보고 안 그래? 어린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맞잖아 무섭고 떨리기도 하고 안 그러냐고 그랬던 거 내가 이렇게 와서 왕래를 지으면서 네가 꿈으로 이렇게 빌 때 초 하나 키워놓고 향 하나 키워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끝에 따라들고 묻어들고 너희 집에 김씨 가정에 이렇게 청춘에 일찍이 이렇게 물 떠놓고 많이 빌었던 할머니 끝에 따라들고 선한 끝에 따라들고 말면 끝에 따라들었던 예. 여혼시 내가 원한 강사 되어서 나무신하고 손잡고 들어서서 이 마음에 간동질을 많이 했다. 그랬던 거 내가 오늘 닦아가고 풀고 가고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 진짜 가세요. 예. 아유, 내가 상무 사자네 아니냐? 예. 내가 주당 사자네 아니냐? 오늘날에 이렇게 말명 끝에 따라는 말명 사자가 내가 되고. 예.
오늘날에 이리 김씨 가정에 상무 사자가 이렇게 진을 치고 왕래를 하다 보니 내 마음에 살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다. 안 그냐? 매일 죽고 싶다. 자살할까? 이래 살면 뭐 하겠노 하는 소리 끝에 내가 따라들고 어떤 날은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고 일은 하기도 싫고 어떤 날은 온 천지 사방 팔방 밤만 되면 비가 번쩍한데 어디를 그렇게 쳐돌아댕기면서 이것도 눈에 봐야 되겠고 저것도 눈에 봐야 되겠고 그러다가 객기사자 내가 되고 객사사자도 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에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받아가고 풀고 갈 터이니 그리 알아짐작하시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엄마는 풀고 가면 된다지만 그 끝에 따라오는 허주나 영산이나 그리고 원앙상사 이렇게 몸에 파고들어서 다리 했던 거는 오늘 살수로 다 깨끗하게 물렸고 나머지 저렇게 저 색깔 봐봐 저 선안구에 걸려있는 거는 쌤이 마지막에 밖에서 따로 풀어줄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잘 짓고 나면 괜찮다 하고 임시 제자 몸주 대신님네 그러신다 대신님네 그러신다 아가 오늘 이렇게 신도 풀고 귀신도 풀고 허주의 조상의 사자도 풀고 살수도 풀었다마는 네 한 바퀴면 어디 네 삶이 바뀌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백의정성 잘 드리고 선생님한테 괴롭혀도 괜찮으니 전화를 해라 힘들면 힘들다 선생님 기도하고 싶어요 하면 기도하러 오고 그래서 그 백의정성 잘 드리고 나면 제정신이 조금 조금씩 들고 그리고 뭐가 뭘 해야 되는지 직업적으로도 변동이 있을 일이 있으니 그리 따라 짐작하시랍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게요. 선왕의 길대 열어서 우리 김씨 공주방서 동서남부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다닐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그 동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기에서 길문 열어서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오늘 어머님도 이렇게 제자 몸을 통해서도 잘 풀고 가셨고 따님한테도 이렇게 서스름 없이 이렇게 들어서서 풀고 가셨고요. 그 나머지에 뭐 조상님들도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이 김씨 가정을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안 믿고 너무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타협이라는 건 전혀 없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때까지 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알고 가라고 우리 이 김씨 우리 공주방석 사례자한테도 이런 느낌도 주고 예감도 주고 그리고 이 가정에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렇게 모두 없고 없다 하고 사단한 죄로 이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임시 제자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그랬다면 오늘 조금 깨우쳐주면 될 것 같고 많이 본인의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셨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엄마도 또 너무 잘 보내주셔가지고 고맙고 아무튼 이 솔루션에 일단 제가 참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선생님들이 실제로 보다 더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와서 느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일단 느껴보니까 정말 정말 잘 되라고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해주신 만큼 실망 안 하시게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